아침 먹고 싶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 운동을 갑니다. 산수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랜만에 오긴 했지만 산수장에 갑니다. 산수장에 출발.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서 다시 찍겠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보겠습니다. 한여름에 올 때보다는 진짜 쾌적하고 좋네요. 올라오기도 훨씬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산수장 가면 돈도 아끼고 좋죠. 네. 내년에는 헬스장 1년 등록하는 게 꿈입니다. 어제 회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땀도 흘리고 좀 먹을 것도 조금 소식을 해야 붓기가 좀 빠지고 돌아오니까 오늘 관리를 해야 돼. 또 내일 엄마 아빠 댁 가서 수제비를 먹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 먹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운동하고 보내겠습니다. 물이 아직 시원해 보이죠? 그만큼 빨리 올라왔던 얘기입니다. 얼마 안 걸리는? 죽이네. 오늘은 제가 어제 본부 회식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새소리가 좀 많이 나는데 이해해주세요. 네. 산이니까. 네. 어제 이제 회식에서 우리 본부 사람들끼리 이제 각자 갖고 있는 속마음 얘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이제 그것들을 다 공유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이제 요즘에 제가 갖고 있던 딜레마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제 공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마 유튜브 통해서 그런 뉘앙스를 제가 많이 비춘 적은 있긴 한데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제가 설계를 열심히 배워서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 그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업무 시간이
업무 시간 안에는 사실 설계를 다 하는 게 부족해요. 부족하고 추가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쩌면 야근이나 그 회사 안에 있는 시간 외에도 뭐 책을 읽는다거나 뭐 답사를 다닌다거나 뭐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법적인 것만 해도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선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찾아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받았을 때 그냥 이거 해 라고 단순히 말로써 전달을 받았더라도 이게 실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선이 되기 위해서는 법도 찾아봐야 되고 또 사례도 찾아봐야 되고 또 우리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할 수 있는 위에 분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가 무엇인지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해내기 위해서 계획도 잘 짜야 되고 그런 와중에 한 가지 프로젝트만 진행하는 뭐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급할 때는 다른 프로젝트에 같이 이제 껴가지고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공존하지만 동시에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제 저의 노력을 유지하고 조금 더 열정이 생길 수 있게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표의식이라든가 혹은 그걸 뒷받침 이렇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지원 결국에는 금액적인 거죠. 월급을 받는 거에 대한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있었던 거죠. 하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는 그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의 발목을 잡는 그런 마음의 저항심 혹은 부족함, 결핍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열심히는 하고 싶은데 그만한 대가가, 그러니까 보상이 따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낀 거죠. 아까 제가 잠깐 목표의식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한편으로 제가 돈을 보수가 적거나 어떤 휴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어떤 건축가로서의 목표가 분명하다, 나는 이러이러한 목표와 꿈을 이루겠다, 나는 더 성장하겠다, 이런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으면 충분히 이 부족함을 이겨낼 수 있겠지만 제 삶을 통틀어서 봤을 때는 건축이라는 게 그 정도의 목표의식을 이끌어내주진 못하거든요. 일단 현실적으로 제 개인의 목표만을 꿈꿀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와이프와 저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리고 둘 다 초년생이기 때문에 아직 너무너무 부족해요. 벌이도 적고 지금의 삶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물론 제가 지금의 회사가 싫다는 거는 또 아닙니다. 지금 회사에서 뭐 장점만 있다고는 절대 말할 순 없지만 지금 우리 본부의 사람들도 좋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숫자로 놓고 봤을 때 저한테는 지금 4년 동안 일하면서 지금의 보수가 충분하다고 느끼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이제 리프레시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어제 있었던 그런 시점은 뭐였냐면 약간 위에 분들은 50대가 넘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막 20년 가까이 경력이 되시는 그리고 넘으시는 분들도 여전히 설계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시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열정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면 그 열정을 어디에 쏟고 있냐?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그 열정이 분산이 된 거죠. 지금의 이제 가정을 이룬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가정을 가꾸고 또 유지하는 거에 대한 초점이 있고 또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20대 동안 열심히 안고 달려왔던 노력들, 열정들이 있어요. 뭐 음악 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또 교회에서 활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운동을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그 멘토링, 유튜브 채널, 지금 이 채널을 운영하고 하면서 저의 에너지가 많이 많이 분산이 돼 있었어요.
건축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입사하기 전에는 열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쏟진 못해도 분명한 목표의식과 열정이 있었는데 이게 현실에 이제 부딪히고 이게 찌들다 보니까 순수한 건축에 대한 열정은 많이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위에 분들이 왠지 느낄 때는 제가 열심히 안 한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봤거든요. 위에 분들에게 위에 분들이 보시는 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분들께서는 저를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볼 때 9-6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는 주어진 일을 충분히 공부도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보인다. 그치만 딱 9-6고 그거보다 조금만 더 열정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와 덧붙여서 하지만 그거를 너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엔 공통적으로 세상이 많이 변했고 이제는 그거를 강요할 순 없다. 그치만 저도 인정해야 하는 거는 저도 제가 찔림이 있고 제 마음속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내가 당당하진 않아요. 저도 찔림이 있고 제가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저조차도 알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핑계를 보수에 이제 갖다 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때 뭐 지금도 솔직히 막연하게 막말로 하면 제가 지금 돈만 생각하면 건축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영상 편집을 프리랜서로 한다고 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건 바이 건 그리고 월급으로 편집자로서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놓으면 충분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도 열심히 집중을 하고 근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을 실천에 옮기려고 결심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아직 놓지 못한 끈이 있고 마음에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꿈틀꿈틀 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또 하나는 제가 아직 준공 작품을 하나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다 이제 관점이 다른 거니까 본부장님이나 위에 분들도 말하시기를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린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생각도 맞고 네가 하는 제가 하는 생각도 맞다. 그러니까 틀린 건 없다. 그냥 그러려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강요나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에 분들이 저를 충분히 이해해 주고 아 그래 너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정이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뭐 그걸 의도한 건지 아닌 건지 뭐 포기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저는 긍정적인 조금 피드백을 받은 것 같아서 왜냐면 사실 우리 본부에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제 월급이 뭐 당장 올라가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제 조건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어제 하나 또 느낀 건 저희 본부장님은 본부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CAD 웍을 하시고 또 열심히 그 계획적인 부분에 참여를 하시고 설계에 대한 열정이 되게 남다르시거든요. 우리 물론 하고 있는 게 정비사업 아파트긴 하지만 우리가 학생 때 생각하던 그런 막 예술적인 작품 설계하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위에 분들이 어제 얘기하시는 걸로는 그게 전부는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대단한 건축이고 아파트는 모든 게 다 담겨 있거든요. 조경부터 건물 그리고 주거만 있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상가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한 편견이 깨진 건 있어요. 제가 설계 실무를 하면서 아파트를 굉장히
이제 비판하는 입장이었는데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바뀌었고 설계적으로도 굉장한 노력과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물론 이제 도면 자체가 일반 디테일이 더 많이 담긴 좀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는 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의 양으로나 그리고 실제 수요, 우리 실제 아파트가 모든 건축물 중에 가장 수요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위치적으로나 건축적으로나 그렇게 부족하거나 내가 자존감이 낮아질 만한 분야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주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몸담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요. 없진 않지만 그냥 지금 상태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또 보수적인,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연봉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다.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이 내년에는 갖춰지길 바라는 거죠. 오늘보다 이제 내일이 더 좋길 바라는 그 마음을 이제 위에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좀 지금은 힘들지만 내년에는 그리고 내후년에는 물론 그게 지금의 회사일지 다른 회사일지는 저도 몰라요. 모르지만 그냥 제가 제 분야에서 조금 더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제가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지금 가정에 충실하고 주말에는 휴식을 또 취하고 이런 삶을 충분히 더 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쉬고 싶은 마음도 크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도 많고 모든 걸 다 이룰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죠. 지금은 조금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일단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면서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저처럼 많은 직장인 분들이 요즘 세대의 직장인들이 다 저 같은 고민을 할 거예요. 제가 너무 이제 순하게 이제 순화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정말 힘든데 그만큼의 보수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저도 그런 마음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 거는 명백한 제 입장에선 사실이거든요. 물가도 엄청나게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살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족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지만 각자 살 길을 잘 찾아봅시다. 네, 힘내봅시다. 저는 이제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끝.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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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Yo, set your affirmations, aspirations. I got shit to do, the aftermath of preparation. Good food, good mood, blood in circulation. One step at a time, yeah, that's how you make it.